후신증 혹은 투병 중인 가수 윤하의 근황이 공개됐다. 지난 30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이은하의 근황이 공개됐다. 척추 전방 전이증, 쿠싱증 후근을 앓고 있는 이은하는 이전보다 더 부풀어진 체형으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. 이은하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에 생활고까지 겹쳐 무대를 쉴 수 없는 상황이 보여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. 쿠싱증 후근은 몸에 필요 이상 많은 양의 당뇨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에 노출될 때 생기는 질환이다.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근 모양을 보이고 목 뒤와 어깨에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증상을 보인다. 이은하는 지난 3월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도 3개월 만에 체중이 15kg가량 불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힘겨운 상황을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. 당시 이은하는 약 없이는 못 일어날 정도라고 밝힌 그는 이번엔 진통제 때문에 쿠싱증 후근에 걸리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. 한편 이은하는 7080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과거 겨울장미 밤차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.